나 얘 이빨. 너 걔 이빨? 응. 제가 마시는 거 레모니카노 장에 엄청난 메뉴입니다. 아샤추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생 레몬이랑 레몬 시럽이 들어가서 아샤추보다 맛있어요. 왔다 서빙 요정. 서빙하는 거? 응. 저는 딸기 쉐이크 하겠습니다. 7,500원입니다. 언니 여기 옆에 그림 있는데 이거 피규어 같이 주시는 거죠? 피규어를 사시면 음료 구매권을 드리는 거. 아니 갑자기? 어 사기칠 거야. 아니 그림이 있는데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영업 전이니까 내 쫓아도 돼. 어때? 딸기 우유구나. 응 맛있지? 좋아요. 장이 덜 달지 않냐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딱 좋아. 정말 엄청난 분이 이제 위팝콘에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신우님의 유니크한 아트토이들의 팝업이 열립니다. 엄청 예쁘게 꾸며져 있고 흑인양에는 신우님 이번 아트토이의 컨셉트를 저희가 음료에다가 녹여가지고 두 가지 맛으로 신메뉴가 준비가 되고요. 팝업을 제일 먼저 제가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메이드가 지키고 있는 신우님의 팝업스토어입니다. 우리 유니팝콘이 이렇게 예쁘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엄청난 금손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훑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진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애들이 숨어있거든요. 일단 보시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엄청나게 귀염둥이들이 털도 숨어있었어. 귀염둥이들이 숨어있어요. 보통 신우님의 블라인드 박스들이 이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인데 지금 이번 팝업에서는 이렇게 막 120%, 150% 조금 더 거대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작은 이런 신박한 아이들이, 아! 야! 여기 이빨 있다! 이빨 이거 너무 귀엽지 않음? 엄청 전시가 되어 있어요. 얘네가 원래 판매하지 않는 사이즈 애들인데 여기서는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애, 나는 만져도 되지. 아크릴 거치대도 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니팝콘에서 판매했었던 제품인데 바로 얘입니다. 굉장히 이 무드등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애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원래 기본 사이즈. 풍렬이 가게에서 많이 보던 신우님의 기본 사이즈 굿즈들. 야, 얘 원래 있었어? 냠냠스? 처음 보는데? 이번 애인가? 이곳은 뿔쟁이들. 얘네도 아주 유니크한 애들입니다. 거대 아주 사이즈가. 이번에 유니팝콘 팝업을 위해서 신우님이 특별히 제작한 제품인데요. 신발을 뽑을 수 있는 애예요. 얘도 너무 귀엽고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1인 하나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전 사실 얘가 최고의 반드시 모아야 되는 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키링입니다. 이 귀염둥이들 피규어들이 키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얘는 실제로 달고 다니면 너무 귀여워. 저도 아주 애용하고 있고요. 뭐야, 발바닥 미친 거 아니야? 여기도 블라인드 박스들이 많이 많이 있고요. 얘는 내장이 사탕으로 되어 있는 곰이에요. 진짜 이런 디테일은 정말 신우님 아니면 못할 거야. 여기는 약간 셀카존. 우리 없는 거다. 그걸 소량을 안 했다. 사실 한국에는 진짜 소량 제품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해외에서 이미 품절나는 제품들이 워낙 많은 신우님의 아트토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그리고는 목에다 걸 수 있는 애다? 끈을 목에다 걸 수 있는데 끈도 목에 걸고 얘는 그냥 피규어고 끈이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죠? 저도 가방에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요. 아, 부서져 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바구니 하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얘만 가벼워요? 그럴 네. 수가 없지 않아요? 근데 다른 건 다 약간 근데 이거 무게추 들어있잖아요. 모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라스트원이 제가 샀는데 시크릿 안 나오면 환불되는 거죠? 그럼 작가님한테 문의해주세요. 이 양아치 쫓아내세요. 난 이거 박스채로 살 거야. 걔네 둘이 같은 애야? 그런 것 같아. 제일 가볍게 생긴 애가 누군지 봐줘. 시크릿 아니야? 시크릿이 제일 작대요. 네, 시크릿. 이게 무게가 두 개가 똑같은데? 이 빨간 게 지금 시크릿이거든요. 근데 제가 솜이 많이 들어가지고 가벼울 리가 없구나. 버려지네. 구매합니까? 아니, 다른 걸 들어보니까 지금 현혹시키고 있는 거. 아, 얘 흔한 애야? 내가 볼 때는 아이스크림이거든. 근데 뭐 햄버거라고 하시니. 아니면 어떡해? 아, 햄버거 뒤에 있어. 아이스크림 여기 내 얘기 한번 갈까요? 아, 구매 감사합니다. 햄버거. 이거 아니면 빠따한데 맞는 거예요. 에이, 아이스크림 뭐 했어, 햄버거. 아이스크림은 아니. 햄버거. 어, 이거는 종이가 밑에 깔려있네. 햄버거죠? 햄버거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 보라색이요? 오. 와, 미쳤다. 저거 햄버거 귀여운데? 그렇죠. 네. 이 햄버거가 아, 메인이네. 이거 원해요? 아, 귀엽네. 내가 15,000원에 살게. 에이, 안 되죠. 왜요, 왜요? 너 좀 햄버거 같다. 카리 잘 맞으신데요, 뭐라고. 13,000원? 에이, 가지. 저거 이빨 뽑아줘. 이거? 아, 저거 지금 쇠박스예요. 쇠박스 뜯었어요. 나 이빨. 이제 못 맞추면 약간 꼬록 들통 날까봐. 이거는 이빨이 찐인데. 근데 이 토끼 머리통도 귀여워. 어, 난 토끼 머리통 같아. 근데 다들 이렇게 흔들어 보고 사요? 어, 네. 이게 사탕, 이게 이빨.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 너무 무거운데. 그쵸. 다 가벼워. 얜 무거워. 얘 연보라 아니야, 이빨. 무거워. 아니야. 이게 사탕이고 이게 이빨이라니까? 사탕, 연보라 사탕. 이게 이빨. 나 이게 이빨. 저 이 박스 하나 통째로 살게요. 아, 네. 나 얘 이빨. 너 걔 이빨? 응. 어, 근데 그러면 내일 할 필요 없어요? 그 막. 아. 놔둬. 안 되겠다. 여러분들을 위해 포기합니다. 맞아, 맞아. 서로 알 수 없게 됐어, 이빨이 뭔지. 아, 어딘가에 있다. 저희가 이빨 뽑기 도전했었거든요. 이빨이요? 네. 아. 하야. 좀 똑똑한데? 어? 이빨 아니야? 이빨 아니야? 짠! 우와! 우와! 야! 가운데 거 이빨이잖아! 가운데 거 네가 넣었어! 내가 넣었어! 내가 넣었어! 이빨이 2번에서 나와서 선물 받았습니다. 개 귀엽죠? 핀님 감사해요. 성렬이랑 제가 얘가 약간 무거운 거랑 가벼운 게 있어가지고 내가 무거운 거 분명히 이빨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로 이빨이 나왔어요. 자주 와주시는 끼덜트비님이 뽑기 해주시고 저한테 선물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플러시 키체인링 나오는 애들 여기 들어있고요. 신우님이 예쁘게 페인팅해놓은 거. 그리고 이 신우님이 직접 그린 귀여운 곰돌이가 야광입니다. 엄청나죠? 얘가 원작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캔버스 자국이랑 다 있는데 엄청 고퀄의 프린팅이에요. 이게 수량 한정 5개인가 밖에 판매하지 않는데 벌써 품절입니다. 엄청난 신우님의 파워. 요 귀여운 목에 걸 수 있는 끈과 쬐끄미들이 있는데 얘네는 텅텅 아침에 잠깐 봤는데 품절되었습니다. 얘네는 원래 비매품이라서 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리고 여기 엽서존이거든요? 이거는 오면은 누구든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귀염둥이 신우님 오리지널 애기들이 그려져 있는 굿즈. 이것도 이번에 팝업을 위해서 이번에만 딱 만드신 제품이라고 들었어요. 3장씩 들어있습니다. 요런데 위에도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품절된 아이들도 구경할 수 있게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야! 내가 맞췄잖아! 잘했어. 야! 내가 맞춘 게 이빨 맞았잖아! 어? 내가 맞았잖아! 이빨 개 귀엽지? 진짜 피규어 1장 신우님 최고입니다. 최고! 당신은 최고야! 이빨. 지금 우리 쿠폰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 응. 얘랑 얘랑 얘네잖아. 이 중에 최애를 고르라는 거야? 어. 너무 당연히 얘지. 아, 진짜? 당연히 얘가 최애지. 아,
지각준 애 골랐네. 누가 봐도 나 려리여 이러고. 얘 네 거네. 신우님한테 달라 그래. 뭘 달라 그래. 신우님한테 내가 이거 마음에 드는 것들 다 산다고 해도 나한테는 안 팔아. 왜죠? 신우님이 봤을 때 크더비랑 어울리는 애만 샀으면 좋겠대. 불박 애들 다 사는데 나는? 그래서 신우님 나한테 불박 하지 말래. 이 사이즈 애들도 내가 아니 나한테 안 팔 거면 나 그러면 리셀로라도 어디서 사갖고 온다 했더니 안 돼요 사지 마요 이러고 있어. 난 무조건 얘지. 야 얘는 유니파콘의 딱이야. 근데 얘 인기 제일 많아. 이게 사이즈로 봤을 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야 얘 그리고 얘 신우님 저 몰래 만질게요. 뿅뿅 미친 디테일이죠. 근데 나 이 불주먹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불주먹! 나 이거는 저번 팝업 때도 너무 귀엽다 했던 애잖아 내가. 이게 불주먹이야? 아니야 얘 불주먹이라기보다는 뭔가 하트가 이렇게 입으로 쇽 들어가서 맞는 거 아니야? 누군가한테? 그런 거 같은데? 눈이 찌그러졌잖아. 그런가? 야 작가님의 의도를 네 맘대로 해석하지 마. 그리고 얘도 너무 귀엽지 않냐? 이 매트한, 아 근데 신우님이 진짜 조합을 진짜 미친 게 얘는 진짜 매트한데 물방울이 투명인 게 진짜 돌았어. 얘는 이렇게 분리가 돼요. 와 물방울 졸비. 얘는 약간 주먹이 곰주먹이야 곰주먹. 얘는 이제 사탕으로 뒤통수를 맞아서 얘가 놀란 거야. 어 그러네. 아닌가? 이건 솔직히 신우님 이거는 좀 크떡 까리긴 하네요. 이건 좀 크떡스럽긴 합니다. 얘네가 이제 불박 사이즈지. 얘는 양초야. 어? 맞네? 머리를 태웠어. 잔인한 신우님. 야 진짜 이게 개미죽 개미죽. 근데 한번 큰 거 사보면 큰 게 땡기긴 하겠다. 크더베도 몇 개 있어. 그니까 크더베 오시는 분들 신우님 작품들 구경하실 수 있어요.